청주 도심 등산로마다 벌레떼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뜻했던 겨울 탓에 벌레 대발생이 신호가 아닐까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우암산 등산로. 올려다 보니 팽나무 가지마다 검은 애벌레떼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잣나무에도 상수리나무에도 나무를 가리지 않고 보기 흉하게 붙어 있습니다. 깜짝 놀란 등산객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나무에 뭐 까만 게 뭉쳐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막 송충이가 그냥 막 때로 그냥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올라가면서 계속 있더라고요. 저 위에까지. 우암산은 물론 부모산과 양성산 등 청주 일대 산마다 전체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예찰 결과 검털파리 애벌레. 지난 겨울 유난히 따뜻해 월동 개체수가 증가한 데다 먹이가 되는 썩은 식물과 잡목이 산에 풍부해 올봄 대량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개체수가 조금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나무에 해가 되지 않고요. 사람을 쏘거나 물거나 하지 않습니다. 때일은 벌레떼의 습격. 도심 등산로에 갑자기 출몰한 벌레떼를 퇴치하기 위해 청주시는 예찰을 강화해 방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